이 파고다는 미얀마인이 태어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방문하는 성지다. 미얀마인들은 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파고다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까지도 그들이 불교를 굳건하게 신앙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 크게 놀랐던 것은 단순한 불교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파고다를 세운 인물들의 불심을 따라 자신들도 같은 행을 하고 싶어하는 점이다. 부처님의 생전 모습 친견, 이러한 행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만달레이에 위치한 마하무니 파고다다. 빨리어로 마하는 위대한이다. 무니는 부처님을 뜻한다. 위대한 부처님이란 뜻을 가진 마하무니 파고다의 전설은 아라칸 왕조의 불심에서 시작한다. 현재 미얀마 만달레이를 대표하는 파고다가 되었다. 21세기를 사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마하무니 파고다는 부처님의 생전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새벽 4시가 되면 스님을 비롯한 우바세, 즉 남자 제가 신자들이 마하무니 부처님 세안식을 시작한다. 아쉽게도 우바이들은 마하무니 부처님 앞에 그어진 일종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세안식을 참관할 수는 있지만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드디어 마하무니 부처님 세안식이 시작되었다. 세안식을 하는 스님의 모습이 경이롭기만 하다. 꽃과 갖가지 예물을 마하무니 부처님 전에 올린다. 제안을 시작하기 전에 마하무니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기도를 하는 선임. 제안 때 쓰여질 물도 준비되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세안식이 모두 끝났다. 세안식이 끝나면은 개건불사를 한다. 곳곳에 검딱지를 뿌리고 붙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건불사를 했는지 마하무니 부처님 몸이 울퉁불퉁 튀어나왔다.
스님의 개건불사가 끝나자 신도들 차례가 돌아왔다. 한 장에 5,000원 하는 금딱지를 사서 마하무니 부처님 몸에 붙이는 사람들. 세안식이 끝나면 세안하고 남은 물을 가져가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을 선다. 이 물을 지니고 다니면 자신의 삶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생전 부처님의 모습이 담긴 마하무니 파고다는 미얀마 사람들의 숭고한 불심으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생생하게 전하는 성지로 남게 되었다.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간절한 불심을 통해 전설이 현재에도 살아 숨쉬게 했다.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불교 유적과 전설의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하는 스스로를 반성해본다.